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배우자 자리에서 좌우묘유가 있는 사람과 좌우묘유 대운이 들어오는 사람들 한번 여러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인자가 일지에 있음과 동시에 세 가지, 제가 이야기하는 세 가지 정도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참고할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배우자 자리 일지와 대운에서 좌우묘유가 있을 때, 좌우묘유가 있을 때, 특히 여성에 한해서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할 것입니다. 여자분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배우자 자리에서 자가 있는 사람이겠죠. 배우자 자리에서 자가 있는 사람들, 일지 오가 있는 사람, 오가 있는 사람, 묘가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유가 있는 사람.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지금 나눠볼 수 있죠. 그러다가 대운에서 또다시 혹시 대운에서 들어오는 경우, 일지에 이것이 없어도 대운에서 들어오는 경우 세 가지를 참고해 보시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여성들이니까 결혼에 대한 부분에서 이야기해 보자. 결혼 일찍 해야 하느냐, 빨리 일찍 해야 하느냐, 늦게 해야 하느냐. 두 번째, 해소법이 있느냐, 해소법. 이런 부분이 들어왔을 때 해소법이 있는가. 배우자, 이것은 궁합에 관계된 거겠죠. 궁합. 자, 세 번째는 좌우묘유가 있는 사람들, 일지에 좌우묘유가 있는 사람들, 대운에서 다섯 번째, 5대운과 6대운, 여섯 번째 맞이하는 이 대운에서 어떤 부분을 퀘션마크를 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바꾸면 여러분들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어도 내 가족 중에 좌우묘유가 있는 사람들,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이런 일주를 갖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성들 이렇게 있을 때 첫 번째 어떤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느냐, 결혼에 대한 부분에서 일찍이냐 늦게냐. 자가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신자진 이렇게 쓰면 됩니다. 신자진. 원숭이띠, 쥐띠, 용띠에 한해서, 이 띠에 한해서 자가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여기는 인오술. 말, 호랑이띠, 말띠, 개띠면서 여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여기는 해묘미생입니다. 해묘미. 돼지띠, 토끼띠, 양띠 중에서 묘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사유축생입니다. 뱀띠, 닭띠, 소띠 중에서 여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 인오술생에서 자에 해당이 되는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반드시 이띠에 해당이 되면서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이띠에 해당해서 자가 있는 사람. 그래서 명략이 쉬운 학문이 아니다. 참 복잡하다는 거죠. 그러나 그 이치를 알게 되면 참으로 쉽습니다. 이게 다 삼합입니다. 삼합. 신자진, 해묘미, 인오술, 해묘미, 사유축. 근데 이 가운데 글자를 가지고, 이걸 도화라 그러는데, 이 가운데 글자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12신살에서는 뭘로 이야기하냐면, 이것을
장성살이라 합니다. 장성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굉장히 근거, 정확도도 높고, 정확도가 높으니까 참고해보시라 그런 거죠. 정확도가 높은 게 신자진 생에게 있어서 자가 있는 사람들, 인호술생에 오가 있는 사람들, 해늘미생에 묘가 있는 사람들, 사유축생에 유가 있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장성살이다 이 말이에요. 장성이에요. 장성살. 그러면 여성에게 있어서 이것이 들어왔으면 뭐냐, 배우자절에 장성살이 들어왔으면 이것은 센살이잖아요. 말 그대로 장군살인데, 장성, 군인, 장성, 힘이 강한 장성살인데, 배우자절에 이게 들어와 있으면 어떻겠냐는 걸 이야기해주죠. 배우자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고집이 떼고집이다 이 말이에요. 고집이 세요. 배우자가, 당신 배우자가 고집이 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집만 센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이 강하다는 걸 이야기해요. 자기중심. 이 자기중심이 강해서 이혼 문제가 많이 성립이 됩니다. 이혼 문제가. 왜? 배우자 고집이 워낙 강하니까. 고집도 세고 자기주장으로도 치고 나가는, 자기 스타일대로 해나가는 것이 힘이 강하니까 이게 참으로 부딪히고 문제가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그런데 이게 배우자들의 그런 상이다. 본인도 그런 배우자를 깔고 있기 때문에 좌우묘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 스타일도 굉장히 고집이 세고 자기 색깔이라고 했죠. 자기 색깔. 자기 색깔은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걸 얘기해요. 내 중심적으로. 뭔가 틀렸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유연성 있고 융통성 있게 푸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고집, 냅둬, 내 맘대로 살게, 내가 내 스타일대로 내 맘대로 하겠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그러니까 부딪힌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자, 첫 번째 사항에서 여성들 결혼을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일찍 해야 합니까? 늦게 해야 합니까? 좌우묘유가 있다면 무조건 늦게 하라 이 말이에요. 늦게 하는 것이 참 좋다 이걸요. 왜? 늦게 하면서 여러 명 사귀면서 산전과 수전과 공중전을 겪으면서 이 부분이 조금 느슨해지 않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일찍 하게 되면은 참으로 골치가 아플 수가 있다. 늦게 결혼하라. 보편적으로 좌우묘유는 도화살이라 그러는데 이 도화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혼을 일찍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찍 하고 난 다음에 고통받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늦게 하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늦게 하는 것이 좋다. 이왕이면 좀 사귀면서 결혼만큼은 좀 늦춰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당연히 여기에서 어떻게 그러면 해야 합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경우 있는데 혹시라도 자녀가 지금 20세다, 20대 초반이다 그러면 혹시라도 알려줄 거, 정보를 제가 알려준다면 그런 자녀를 인호술생에서 오를 갖고 있는 딸이 있다. 신자진생에서 자를 보니까 배우자절에 자를 깔고 있을 때는 궁합을 볼 때 해소법이 하나가 있더라. 뭐냐? 합. 합이 됐을 때, 합이 된 일지에 그런 궁합이 되면 참으로 좋을 것이다. 그럴 때는 이런 부분이 많이 제거가 되고 흉 자체가, 흉이 제거되면서 길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합.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자가 있다면 배우자를 선택할 때 혹시 궁합을 볼 때 일지에 신이 있거나 신자 이렇게 하거나 진이 있으면서 자진 있게 합을 하는 것이, 이렇게 합이 들어오는 사람이 좋다 이걸 이야기해 준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좌우묘유가 있는데 결혼을 일찍 하는데 상대 남자가 합을 갖고 있을 때는 그럴 때는 인정해줘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것이 바로 해소법, 개운법의 하나이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를 만나고 결혼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우여곡절도 겪고 산전수전 공중 겪으면서 이혼도 하고 그러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경우도 있지만 이왕이면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 명예에서는 뭘 도와줄 수 있느냐? 우리가 우연히 만났지만 만나서 누군가를 만나고 사귀다 보니까 나와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또 이렇게 만나서 이런 사주를 갖고 있을 때는 그래도 사전에 어떤 부분을 참고하는 것이 좋은 건가? 이렇게 있을 때는 결혼을 늦게 하는 게 좋구나.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한다. 혹시 사주 일지 합이 도는 사람에 대한 가장 금상첨화다. 그것도 아닐 때는 사주 대 사주를 놓고 궁합을 보고 답변을 해야겠죠. 왜? 궁합을 보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런 경우는 궁합을 보는 게 자기 스스로 선택했을 때는 배우자 자리에 장성사를 갖고서 본인도 강하고 배우자도 강하니 부딪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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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딪히 건강이 악화되겠죠. 오랜 세월 살다 보면 그렇지 않으면 서로가 못 살겠다 하겠죠. 강과 강이 만나니까 본인도 결국 이렇게 일지를 깔고 있으면 강합니다. 고집 세고 자기 색깔 강하고 자주성, 자기 스타일대로 해나가는 것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운에서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여성분들 중에서 40대, 50대, 60대에서 좌우묘유가 대운이 자대운이 도는 사람, 그냥 사주에 형충파해가 없는데 사주에서 흉도 없고 충도 없고 파도 없고 다 괜찮은데 단지 자대운이 들어왔고 오대운이 들어왔고 묘대운이 됐고 유대운이 들어왔어요. 이 대운이 들어온과 동시에 어떤 부분이 일어나냐? 머리에 지진이 난다는 걸 이야기해요. 머리 지진, 어떤 부분에서 여자니까 남편 문제를 갖고 그렇다는 걸 이야기해요. 남편 문제. 남편 문제에 지진이 난다 이걸 이야기해요. 5대운과 6대운 사이에서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심하게 있는 여기서 80에서 90%가 일어나니까 나머지 10%는 갈라벗기고 60대 이후에 70대 이후에 이렇게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 지극히 약한 거고 여기 5대운 6대운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머리가 지진나지요. 머리에 지진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별거와 이혼이다 이 말이에요. 잘못되면 사별로 나가는 것이고요. 이것이 아니겠죠. 그러면 이혼이나 아니면 별거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혼과 별거라는 것은 그것은 원하는 사람이 갔을 때는 괜찮지만은 이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보고 너무나 모든 부분에서 싫어져요. 지극하게 싫어집니다. 밥 먹는 꼴도 보기 싫고 숟가락 딸깍딸깍 하는 소리도 정말 듣기 싫어하는 것이 이 장성산이라는 걸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부부 사이가 당연히 안 좋아지는 시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시기에 정면 승부 걸고 가면 이 10년이라는 세월이 대운인데 이 10년이 참으로 가혹하고 고통스럽고 아프다는 걸 이야기했죠. 그 10년을 참고 참고 잘 견뎠을 때 결국 뭐냐? 견디기는 견뎠지만 몸의 질병을 얻게 된다는 거죠. 장기간 오랜 세월 소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장성살이 있을 때는 내가 장성살이 들어왔을 때는 내 스스로 자신을 컨트롤해야 합니다. 내 탓이요 해야 합니다. 상대 탓, 남편 탓이 아니라 내 탓이요 해야 돼요. 내가 내 운명에서 이런 운을 갖고 짊어지고 딱 이 시기에 맞아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걸 갖고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렇지 않겠죠. 가장 많이 질문한 것 중에 내가 형과 충과 아무것도 없는데 왜 단지 이것이 부부 사이가 이렇게 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즉방입니다. 그건 장성살에서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억지로 참을 생각하지 말고 내 인생 이때 10년간 전환을 하라 이걸 이야기해주죠. 전환. 생각의 전환, 마음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걸 이야기해주죠.
억지로 참고 견디지 말고 아 내가 왔구나.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고 나가는 것이 결국은 그래도 일거양득이다. 나중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면승부 걸지 말아라. 정면승부라는 것은 억지로 참고 견디지 말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말고 오히려 전환 카드를 쓰는 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12신살에서 장성살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장성살은 분명히 남자 여자에서 여성들에게 직방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괜찮습니다. 여자들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이 장성살입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